여기 바라보시면은 차가 여기로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보여요. 그렇죠. 여기가 딱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차 이제 들어오는 데가. 마음속으로 이제 간절하게, 아, 손님만 와라. 일로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러면서 항상 보면서 그렇게 했었죠. 그럼 차 지나갈 때마다 예. 네. 소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가구 싸게 잘 해드릴게요.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손님 기다리는 거죠. 저희 지역에선 저희가 최고 싸게 팔아요. 지금 현재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고 계시잖아요. 네. 가구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네. 보면 좀 저렴한데 네. 그렇게라도 파시는 이유가 아, 매장도 넓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월세도 많이 나오고,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직원 없이 부부끼리, 제가 뭐 배달도 다니고 판매 직원 없이 집사람이 장사하고, 최대한 아끼는데도 이제 한계점이 왔어요. 자영업이 최대한 인건비 안 쓰고 하려고 막 운영을 많이 열심히 하는데, 야, 근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뭐 월세, 전기세, 그다음에 뭐 배달하려면 뭐 기름값 막 이런 거 부대 비용이 좀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요새 경기가 또 너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근데 뭐 요새 미분양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구 살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좀더 아끼자 이러면서 쓰시던 가구 그대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아,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비싸게 팔아서 앉아서 손님도 없이 못 팔고 노느니, 인건비만 남아도 팔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제 싸게 싸게 막 팔다 보니까, 이게 또딴 데는 이제 뭐 한가한데 그나마 요새 좀 많이 바빠졌거든요. 통계를 내봤어요. 물론 큰 돈은 못 벌지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싸게 팔다 보니까 현상 유지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은 안 지고 적자는 안 보더라고요. 딱그 경계선 몸으로 막 뛰고 하니까. 그래서 몸이 편한 것보다 차라리 움직여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뭐 적자 나고 마이너스 나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사람 욕심이라는 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고 하면 좋긴 한데, 또 내가, 아, 이제 슬슬 이제 영상들 보고서 손님들 많이 오네, 이제 가격 많이 올려서 이제 부자 돼야지, 이러면 또제 생각에는 망해요. 그 손님들 분들이 바보가 아니라서 가격 보면 대충 뻔히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컨셉, 초심 요 컨셉으로 그냥 싸게 좋은 가구 이렇게 판매하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매장에 뭐 궁금하시기도 할것 같은데, 뭐 도대체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뭐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한 바퀴 저희 매장 돌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요런 소파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제품으로 나가요, 매장 거.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하게 79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요런 이제 원형 세라믹 다리도 이쁘고, 지금 매장에는 가격표가 99만 원에 돼 있는데,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요런 작은 가격표, 요거는 10% 더 추가 할인을 해드려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의자 4개 포함해서 89만 원. 그리고 제 채널 만약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천가구공단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도 영상에 다 이런 거 89만 원 이렇게 다 설명해 놨어요. 침대 같은 거뭐 이런 거, 침대 프레임 지금 65만 원 써 있잖아요. 이런 거10% 하면은 한 7만 원 빠지니까 한 58만 원이면 하시네요, 프레임이. 조명도 되고 콘센트도 있고. 매트리스는 따로죠? 예, 매트리스는 20만 원대부터 뭐 100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식탁도 뒤에 라인하고 다리 되게 이쁘잖아요. 요런 것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희 원래 판매가가 이제 95만 원이었는데, 지금 요 제품은 전시 제품으로 의자 포함해서 65만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 예, 요런 것도 되게 많이 나가요. 양면 세라믹이라고, 세라믹 식탁인데 뒤집어서도 이제 쓸수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의자 포함해서 68만 원. 그리고 간혹 가다 손님분들이 이제 뭐 이게 포세린이에요 이러시는데, 식탁에 들어가는 소재는 다 포세린으로 보시면 돼요, 소재가. 소재까지 다 미리 공부해서 오신 거예요? 아, 소재 다 알고 오시더라고요, 요즘엔. 이렇게 애들 침대들도 이렇게. 아, 요번에 이제 신제품 이제 개발했는데, 지금 요 침대 이제 조명 고급스럽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원목으로 이렇게 서랍형으로, 앞에도 서랍이 있어요. 요새 호텔 침대라고 해서 양쪽에 협탁 놓는 요런 스타일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어차피 영상을 찍었으니까, 요거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격 특가에, 뭐 저희가 요 가격표 보시면은 프레임을 협탁 포함해서 128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예. 예. 파격 특가에 그냥 98만 원에 딱 맞춰 드릴게요. 요거 프레임. 요 제품 딱 집어 가지고. 그리고 요런 식탁도 이쁘고. 요새 요렇게 원목에 스틸 라인 들어가고 위에 세라믹 올린 요런 스타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요 침대 보시면은 제가 막 스케치북에 그림 그려가지고 공장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개발한 거. 아, 이거 직접 만드신 거세요? 예, 네, 저희 공장에서. 요거 지금 프레임이 89만원, 양쪽 요 협탁 다 포함해서 요것도 가격 괜찮은 거예요. 근데 89만원 써 있잖아요. 여기서 10% 해드리니까 거의 한 80만원 돈에 이제 요거 프레임 하는 거예요. 앞에 서랍도 다 달려있고. 소파들도 다양하고 식탁도 저희는 거의 한 50만원, 60만원대 조금 좋은 게 이제 90만원, 100만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가격 괜찮잖아요. 의자 6개 다 포함해서 59만원 세라믹 식탁. 세라믹이 이제 뭐 칼질해도 스크래치 안 나고 뜨거운 거 막 올려도 되고 실용성이 있죠. 이런 침대 이렇게 불 들어오고 굉장히 이쁘죠? 밝기 조절도 되고 머리맡에 콘센트도 있고 요런 것도 뭐 한 53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제 저희가 할인해드리면 10% 할인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가격에서 더 할인을?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요 인근 지역 뭐 1시간 정도 거리는 뭐 여러 개 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다 해드리고요. 뭐 배송비를 보통 이렇게 가격이 싼 데는 배송비가 다 별도예요. 개별로. 1시간 정도 거리는 무료 배송 해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며칠 전에 경상도에서도 한 두 분 오셨더라고. 한 분은 경주에서 오시고 한 분은 그냥 오시진 않고 전화로 이제 주문을 하셨어요. 경북 예천인가 또 가게에는 또 거리가 부담돼서 그분들은 이제 인터넷 물류업체에 이제 얘기하니까 6인 세탁 그거 배송비가 비싸더라고. 13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물류업체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냥 할게요 주세요 이러셔서 이제 이따가 또 갖다 드려야 돼요. 저기 용인의 물류 창고 거기가 있거든요. 인터넷 배송 납품 업체. 골로 갔다 치면 거기서 이제 배송해 주겠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막 여러 개 사시고 하면은 제가 또 유두리께 조금 이렇게 더 지시도 해 드릴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패브릭인데 이제 카우치 소파 색상도 다양하게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매장에는 98만원에 판매하고 있잖아요. 10% 빼면 88만원 정도 패브릭 소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의자 포함해서 55만원 세라믹 식탁. 요거 반응 좋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예, 의자 포함해서 59만원 양면이고요. 또 요런 소파도 있고 가장 심플한 거 69만원 4인용이 헤드도 이제 접었다 폈다 되고 제가 움직이는 소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침대도 움직여요? 침대도 이렇게 이게 리모컨 여기 한번 비춰 보실래요? 요거 Z하고 G 써 있잖아요. 네. 요거를 딱 누르면은 얘가 각도가 변해요. 이게 사람이 누웠을 때 제일 최적의 편안한 그 각도로 지가 설정 딱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 네. 딱 이렇게 요런 침대도 있고. 걔는 이제 매트하고 기계하고 프레임까지 다 포함 금액. 예. 네. 매트도 좋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움직이는 소파 뭐 이런 것도 있고 다른 무빙 소파라고 또 슬라이딩 소파도 있고. 저희 집에 있는 건 수동이라. 예. 네. 이런 거는 이제 뭐 할인해 드리면 한 142만 원 정도 코너로 했을 때. 예. 요 소파 예전에 많이 나갔는데 이게 저희가 뭐 할인 뭐 이래저래 해 드리면 한 98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108만원에 팔던 제품이니까. 근데 요거 이제 신형으로 요거 비슷하게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요런 것도 있고. 한정된 거예요? 네. 이제 디자인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요게 이제 조금 대박 난 거.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이제 저희 채널에는 공개를 해놨어요. 코너형으로 89만원. 그리고 일자 4인으로 했을 때 75만원에 해놓으니까 요것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등받이 앞뒤로 이제 움직이고. 뭐 팔걸이 각도 조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능 생활 방수되고 잘 닦이고 이제 그런 기능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지금 이제 슬라이딩 소파라고 뭐야 슬라이딩 소파라고 지금
요런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가죽으로 된 제품은 귀해요. 거의 다 패브릭이라서 저희는 이제 가죽으로 된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요게 이렇게 쭉 펼치면은 되게 굉장히 많이 빠지죠. 둘이서 누울 수도 있고, 뭐 개별로. 애들은 그냥 하나당 하나씩 모두 되겠네요. 예. 뭐 요런 것도 있고. 요게 180? 지금 188만원에 팔고 있는데, 지금 요 제품 말고 이제 앞으로 또 패브릭으로 이제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 달쯤에 또 들어와요, 신 모델이. 요거랑 디자인 거의 비슷한데 패브릭으로 해서 제가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 한 138만원, 9만원 요 정도 130만원대 팔라고 지금 제작해서 이제 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또 매장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뭐 다양하게 제품들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오시면은 그 진짜 가격하고 뭐 디자인 품질 다 만족하실 거예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괜히 뭐 엉뚱한 데 가면은 비싼 데 가면 또 되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구 가격이. 뭐 그런데 또 뭐 물론 물건은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너무 과하게 비싼 데보다는 저희 같이 합리적인 업체들도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와 주세요. 제가 가격 잘 맞춰 드릴게요. 예. 여기가 이제 뭐 저희 아지트인데 제가 아까 방송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쉬는 날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손님이 많이 올까, 혼자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장소예요. 뭐 그리고 텐트도 쳐놨고 여기서 그냥 손님 없을 때 가끔 이제 뭐 누워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장소인데. 여기에 자주 안 오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안 오는 게 이제 손님이 많고 바쁘고 일이 많으면 이제 못 오는 거죠. 오고 싶어도. 예. 여기 그러면 거의 매일 오시는 거죠? 최근에는? 최근에는 자주 오죠. 예.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아, 이번 달 월세 돌아오는데 좀 더 팔아야겠다.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사실은 이제 저도 장사를 이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목적이 홍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홍보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도 찍게 됐어요.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뭐 촬영하면 되겠지 했는데 소재가 안 떠올라요. 아, 이번에는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번에는 또 어떻게, 어떤 걸로 찍어야 되나. 이게 딱 막히더라고요. 이게 소재가 일상생활이나 그런 거면은 딱딱딱딱 나올 것 같은데 가구에 한정돼 있으니까 요 가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아이디어로 영상을 올려야 되나.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연구도 하고 환상이 있다. 자영업. 아, 나는 내 사업 해야지. 내 장사를 해야지. 요런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직장 다니시는 게 지금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되다가도 어느 순간 잘 되면 뭐 옆집에서도 따라 차리고 여기서도 따라 차리고 뭐 뻔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저희는 가구 업종인데 뭐 이달, 저번 달, 저저번 달에 가구점들이 굉장히 또 새로 엄청 많이 생겼어요. 지금 세 군데나 생기고 또 생긴다고 또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나는 진짜 남들보다 옛날부터 뭐 뭐든 열심히 하고 내가 하는 건 다 잘 됐어. 뭐 그러신 분들은 이제 도전해도 되겠지만 가급적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직장 다니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최근에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셨나요? 아, 지금은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영상도 찍어 올리고 하니까 이게 홍보 효과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오시더라고요. 뭐 전국에서 이제 많이 오시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평일날보다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이제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원래 손님들이 없어서 한가했는데 이제 주말 진짜 바쁠 때 보면은 차가 막 한 6대, 7대씩 꽉 찰 정도로 지금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천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천가구공단이라고 가구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